시현이 대답해봐. 어떤 느낌? 응? 어떤 느낌? 아무런 느낌 없어. 헤이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뭔지 알았지? 그다음에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멜로디, 그지? 멜로디 조금만 더 살려봐. 오케이? 그래, 해보자. 되듯이 그들도 빛이 되어서 이 땅을 점점 더 환하게 비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함과 또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학생은 매년 이 학기 저 학기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회에 나오니 얼마나 축복된 아이입니까? 우리가 주최한 이 대회가 아이들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여러 학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이런 대회가 있음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저희들 마음을 울려주시고 적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찬양의 메시지를 돌리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김명한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옵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키스 프레이즈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수색초고학년입니다. 2001년도 새 찬양 장학생이고요. 대상입니다. 일반법인하고 저기 non-profit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는 일반법인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한 쪽으로 간다. 1990년대 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야. 원래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치 모르니까 이건 이제 그만하고. 주님 음성 들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허락해 달라고.
좀 보내서 좀 단련시켜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올리는 정책을 쓰는 데는 이제 감동성의 성장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 주님께 온전히 응답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재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는데 건강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